폭스바겐과 BMW 그리고 다임러 벤츠 등 독일 자동차 업계가 디젤차의 배출가스 안전성 근거를 찾기 위해 원숭이뿐 아니라 사람까지 실험에 동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만든 연구단체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면서 확인됐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폭스바겐 비틀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관으로 연결해 밀폐된 공간으로 밀어넣은 후 여기에 원숭이 10마리를 우리 안에 가둬두고 하루 4시간씩 지내게 한 것이다. 사람은 젊은 남녀 25명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시간씩 농도를 다르게 한 질소 산화물을 4주간 마시게 한 뒤 건강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실험에 참가한 젊은 남녀를 비롯해 원숭이 10마리의 신상에 관한 정보나 건강 정보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독일 자동차 업계에 대한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폭스바겐 그룹은 공식 트위터를 통해 원숭이 실험을 진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매우 중대한 실수라고 밝혔다. 하지만 BMW를 비롯한 다임러 벤츠들은 연구 그룹들의 통상적인 실험 사안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자동차 업계의 비정상적인 실험에 대해 네티즌들은 미친 짓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라며 분노를 표현했다. 독일 자동차 업계는 폭스바겐 그룹의 디젤 게이트 사건 이후 디젤 자동차에 대한 범정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각계의 연구 결과가 쏟아지기도 했다. 일례로 독일 뮌헨의 본부를 둔 독일의 자동차 드라이버 지원 조직이자 유럽 최대 자동차 연맹인 아다체 ADAC는 지난해 7월경 디젤차 배출가스 순위를 발표했다. 이를 살펴보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독일 자동차였다. 독일 자동차 업계의 이런 충격적인 사건 이후 추가 의혹이 속속 불거지고 있어 향후 어떤 사건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